이 가운데 있는 뷰포트는 네 개로 되어 있는데, 뷰포트를 조종하고 싶을 때는 가운데 뷰포트의 경계가 있죠. 경계에 가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게 됩니다. 중앙에 가게 되면 화살표가 네 방향으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였을 때를 드래그라고 하죠. 드래그 하시면 네 개의 크기를 한 번에 바꿀 수도 있고, 또 위아래 화살표나 좌우 화살표로 크기를 좌우나 위아래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이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리셋 레이아웃 하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뷰포트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으로 꼭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물체나 3D Max에서 값을 조종할 때 습관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물체를 수정하거나 값을 수정하다가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죠. 드래그를 하다가 취소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꼭 알고 계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고, 뭐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키보드의 Z키, G키를 누르면, 이렇게, 뷰포트의 물체가 꽉 차게 됩니다. Z키요. 보통 G라고 하죠. 예. 한국 발음으론 Z. Z. 줌의 앞자입니다. 모든 3D Max의 단축키는 대부분 영어 단어의 앞자가 실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드를 없애고 싶을 때는 그리드의 앞자 G키를 누르시면 되고, 다시 눌러주면 보이게 됩니다. 그리드.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다른 뷰로 가신 다음에 G키를 그리드의 앞자를 눌러주시면 되죠.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리드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물체가 이렇게 다 틀리게 되어 있을 때 뷰포트에서 Z키를 누르시면 물체가 모든 뷰포트에 꽉차 보이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Z키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물체를 확대 축소할 때는 중간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서 휠을 위쪽으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맥스는 기본적으로 뷰포트의 중앙을 기준으로 항상 확대 축소가 돼요. 그런데 제가 손잡이 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확대가 되죠. 그렇죠? 주둥이 부분을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주둥이 부분, 마우스가 있는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옵션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옵션을 조정해 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선택만 해 주시면 돼요. 이것들도 곧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휠 버튼으로 하기도 하지만 Alt,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아주 부드럽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휠 버튼은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Alt, 컨트롤 키 누르고 중간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부드럽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지금은 프론트 뷰인데, 지금 퍼스펙티브처럼 3D 뷰로 만들고 싶을 때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중간 버튼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3D 뷰가 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중간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 3D 뷰가 되는데, 이 3D 뷰는 보시는 것처럼 왜곡이 없고 물체의 형태가 제대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거리감이나 이렇게 입체감이 약간 떨어지는 3D죠. 그래서 제가 박스를 그렸을 때 퍼스펙티브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입체감이 보이지만 탑뷰나 프론트뷰에서 이렇게 Alt키를 이용해서 돌렸을 때는 휠 버튼이 중간 버튼입니다. 마우스의 휠 버튼이 중간 버튼이에요. 이럴 때는 오소그래픽 뷰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퍼스펙티브는 3D 뷰가 되겠고요. 입체적인 뷰가 되죠. 두개다 3D 뷰인데 3D Max에서는 두 가지의 3D 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왜곡이 없는 3D 뷰고 또 하나는 왜곡이 있는 입체감이 있는 3D 뷰가 됩니다. 거리값이 있는 거죠.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퍼스펙티브. 그래서 이두 가지를 왜 3D 뷰가 두 개냐면 장면에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물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게 되는데, 입체 뷰에서, 퍼스펙티브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입체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왜곡이 심해서 물체를 수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소그래픽 뷰에서는 왜곡이 없기 때문에 확대 축소를 해도 물체에 변형 없이 확대 축소가 마음대로 되고요. 편하게 수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오소그래픽 뷰에서 물체를 만들고 수정하게 됩니다. 그 물체를 확인하는 뷰는 퍼스펙티브 뷰가 되는 거죠. 오소그래픽하고 퍼스펙티브하고의 차이점은 작업하는 공간의 3D 그리고 하나는 바라보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퍼스펙티브에서 작업하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고 조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뷰포트를 회전할 때는 Alt키와 마우스 중간 버튼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뷰포트가 회전되는데 실제로는 뷰포트의 중앙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뷰포트의 중앙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된 물체가 있으면 우리는 선택된 물체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물체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세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세 개의 또 다른 형태들을 볼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선택된 것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하나 선택해 놓으시면 지금은 선택된 것들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아이콘을 선택한 건데 저게 선택되어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선택된 물체를 기준으로 뷰를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실행하지 않아도 Alt 키를 누르고 중간 휠 버튼으로 이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Alt 키하고 중간 휠 버튼을 누르는 건이 아래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뷰를 회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선택한 걸 기준으로 회전하면 작업이 빠르겠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는 거죠. Alt 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확대 축소는 Alt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렸죠. 확대 축소.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죠? 그럼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죠. 위에 커스터마이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라는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명령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면 3D Max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명령이 있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쉽지 않죠. 예.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저희는 지금 뷰포트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뷰포트라고 되어 있는 탭에 가시면 마우스를 조종하는 거였죠. 마우스 컨트롤 부분에 보시면 마우스 중간 버튼, 미들 버튼은 펜과 줌을 하게끔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건데 줌을 할때 마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명령이에요. 하나는 오스그래픽 뷰에서 확대 축소를 할 때고 하나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확대 축소를 할때 마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두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도 할수 있습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뷰포트를 조정할 때는 대부분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하게 돼요. 중간 버튼만 네, 3D Max가 설치된 다음에 바로는 이렇게 실행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프리퍼런스 옵션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버튼만 눌렀을 때는 이렇게 뷰포트를 패닝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이동하거나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원하는 위치로 뷰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되죠. 손바닥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뷰포트를 조정할 때 마우스 중간 버튼만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 중간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고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이에요. 이 중간 버튼들이 Alt, Ctrl 키, 그다음에 Alt 키. 또 3D Max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은 복사죠, 복사. 복사를 하실 때는 항상 Shift 키만 누르시면 모든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복사창이 뜨죠. 아니면 회전을 시킬 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복사가 됩니다. 3D Max는 Shift 키만 누르면 거의 대부분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회전, 그리고 움직이거나 스케일을 조정할 때. 이것도 공통적으로 쓰지만 또잘 쓰면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고요. 물체를 선택했을 때 보이는 이 축이 보이죠? 이걸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하는데 트랜스폼 기즈모에 각 축이 이렇게 보이고 마우스로 해당하는 축을 선택하면 그축 방향으로 물체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브에 해당하는 축이 보이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무브를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을 실행하면 회전이 실행이 되죠. 또 스케일을 실행하면 스케일에 해당하는 기즈모가 보이게 됩니다. 한쪽 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바뀌게 되죠. 이건 전체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또 한쪽 축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 버튼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원 상태로 돌아가죠. 이게 별거 아닌데 처음에 이 마우스 취소하는 것들을 습관화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습관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취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것들을 생활화하세요. 그러면 취소를 Ctrl Z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취소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 기즈모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물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을 조정하거나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죠. 자, 뷰포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뷰포트를 바꿀 때는 프론트 뷰로 바꾸기 위해서 프론트 뷰의 앞자인 F를 눌러주면 프론트 뷰로 바뀌게 됩니다. 뷰포트에는 왼쪽 위에 뷰포트의 이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색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색상이 보이는 상태는 F3번으로 색상을 보이게 하거나 물체의 선만 보이게 하는 와이어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F3번 키요. 그리고 F4번 키를 누르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라인, 와이어와 색상까지 같이 볼 수도 있죠. 물체 가지고 있는 선도 잘 보이죠? F4번 키가 없을 때는 선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할 수가 없는데 F4번 키를 눌러주면 선택된 것도 확인을 할수 있지만 물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4번 키요. F3번 키는 와이어와 쉐이딩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들. 맥스를 사용하는 동안은 평생 사용해야 되는 기능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물체를 지울 때는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 이 뷰포트를 전환할 때는 항상 키보드의 앞, 그 뷰포트의 앞 알파벳을 누르시면 프론트, 레프트, 탑, 뭐 이렇게 아래서 보는 모양도 바꿀 수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뷰포트 이름에서 클릭하시고 지금 이렇게 뷰포트 이름들이 보이죠? 여기서 선택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는 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백뷰나 아래서 보는 뷰나 오른쪽에서 보는 뷰는 무조건 선택해서 보셔야 됩니다. 카메라 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뷰포트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뷰포트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작업을 할때 이렇게 3D 뷰에서 물체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값을 조정하게 됩니다. 얘는 50이어야 돼. 라고 조정을 하는 거죠. 값을 먼저 입력해서 만드는 건 CAD 형식이고요. 3D Max는 일단 물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값을 조정하게 됩니다. 50짜리로 조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3D Max의 기본입니다. 만든 후에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정 명령이 있죠. Max는. 그래서 만든 다음에 기본 형태의 크기를 조정하지만 나머지는 수정 명령에서 물체 형태를 다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D Max의 기본 명령들을 한번 확인해 드리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명령어를 배운다는 건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커맨드 패널. 커맨드 패널은 물체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할때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크리에이트 패널이라고 물체를 만들 수 있는 명령 패널이 먼저 선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3D 물체를 만들 수 있는 지오메트리가 있고 또 2D 물체를 만들 수 있는 쉐입이 있습니다. 라이트, 카메라, 도움 물체, 변형 물체, 그다음 기타 등등이죠. 저희는 보통 3D 물체를 만들게 되는데 박스, 콘, 스피어, 지오스피어, 실린더, 튜브, 토러스, 피라미드, 주전자, 그리고 플랜이죠. 되게 많죠?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기본 형태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은 박스. 아랫부분을 먼저 만들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높이를 위아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형태가 완성이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면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거는 박스가 두 번째라고 할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건 플랜입니다. 의외죠? 플랜은 저 같은 경우는 플랜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네, 주전자는 선택해줘야 나오죠. 선택해서 클릭,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계속 나옵니다. 드래그 하시면 계속 나옵니다. 맥스 작업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플랜입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는 거니까 플랜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플랜은 변형이 가능하고 쉽게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랜을 사용하면 어떤 모양을 잡을 때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플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면을 분할하는 건데요. 이렇게 플랜은 기본으로 4개를 분할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4개가 분할되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분할을 없앨 수도 있죠. 지금 제가 4에서 1로 순식간에 바꿨는데 이 순식간에 바꾸는 마술은 여러분도 금방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Max에서는 이렇게 초기 값으로 바꾸는 명령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실린더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의 윗면은 총 18개의 사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8개를 갖고 있는데, 위에 면이 만들어지는 최소 단위는 삼각입니다. 그죠? 3개가 있어야지 면이 만들어지는데, 두 개라고 하면은 선이 되겠죠? 윗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린더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가 윗면은 3개가 되고, 높이 방향으로는 5개가 나눠져 있지만, 하나만 있어도, 이 면이 하나만 되어 있어도 높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최소 단위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 단위들이 항상 지정되어 있어요. 물체에는. 이 최소의 값을 만들 때,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값을 조정하기 위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값이 쉽게 조정이 되고, 이 이름을 스피너라고 해요. 스피너. 예, 스피너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최소값으로 돌릴 수 있어요. 스피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출근하실 시간도 됐고.
간단하게 3DMAX의 기본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체를 만들 때 3D 물체에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건 플랜이고, 그 다음에 박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D 물체가 되겠죠? 라인, 서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두 가지 부분만 오늘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3D 물체에서 전원 플랜을 많이 쓴다. 그리고 뷰포트 조정하는 부분이나 트랜스폼 기즈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물체에 키보드에 항상 영어 단어의 앞자가 대부분의 3DMAX 단축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들이나 시간이 더 되시면 남아 계시고요.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